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sense, 느낌, 단순한 단어네요. 네, 과거 다뤘던 sensible, sensitive 전부 여기서 나온 표현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doesn't make sense. Make a sense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make sense인데요. Make sense 하면 타당한 의미가 된다. 즉, doesn't니까 타당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저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감이 없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it doesn't add up. add up 하면 쌓인다란 뜻이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쌓이는데 올라가질 않아요.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러한 느낌이 doesn't add up. 즉, 같은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Any sense of when you are coming home? 언제 집에 오는지 혹시 느낌 있으세요? 감 있으세요? 이러한 내용인데 Do you have any sense? 이렇게 원래는 물어봐야 되지만 그냥 any sense of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를 올려주면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y sense of, sense of입니다. 뭐에 대한 느낌, 언제 집에 오는지 감 있으세요? Come to your senses. 이거 한 표현입니다. Come to one's 소유격이죠. senses. 그러면 정신 차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앞뒤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려 이러한 느낌으로 해서 come to your senses 이렇게 표현되죠. They can give you a sense whether it is a used car or not. 그것들은 너에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sense가 느낌, 감 이러한 그 개념이 강하죠. 그것이 중고차인지 아닌지에 대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면 이 차가 중고차냐 아니냐 느낌이 확 온다.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used와 second-hand, 중고의라는 표현으로 최근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꼭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There was a sense that democracy was failing.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되죠. 민주주의가 실패한다. 뭐 어떠한 제도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딱 보면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느낌, 또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There was a sense. 느낌이 있었다. We are different in the sense that we speak different languages. 우리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In the sense that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단어로 because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짧게 because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길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만드는 in the sense tha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In the sens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n one sense, they are already living their punishment. 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in one sense 하면 in another sense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한 의미에서 보자면 그들은 이미 그들의 벌을 살고 있다. 그들의 벌을 살고 있다? 이게 뭐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법정에서 어떤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해서 그 벌을 면제받았죠. 하지만 그 이후 따른 고통 등등을 생각해 보니까 그 벌을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다. 라는 느낌이 live one's punishmen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ense로 이루어진 첫 번째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뭐 다 감이다,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sense가 갖는 추가적인 의미를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